YG잖아. 제때 나오는 법 있었나? 그런 속설이 있어요! 원래 이번엔 민호 다음에 이제 불평이 나오기로 했는데 민호도 질질 끄는 판에. 근데 최근에 뭐 7월 5일인가? 그때 민호 컴백한다고 하더라. 그리고 지수가 또 이제 위버스에서 팬들한테 8월이라고 한번 힌트 한번 준 거. 어디서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. 나도 이게 너무 궁금해. 연예부 관계자들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. A씨 의견이야. 멤버 개개인의 셀링 포인트가 확실하다. 각자가 다 패션 아이콘, 우상이라 회사에서 그룹 활동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. 100% 동의해. 네 명이 다 명품 홍보대사 하고 있고 그리고 완판을 하고 있어. 보통 흩어지면 약발이 좀 떨어지는데 볼핑은 먹은 것조차도 걔네들이 옷 입는 거, 먹는 거 유튜브에 잠깐 나와도 일거수일투족을 막 관찰하고 리사도 인스타그램 전 세계 파워 셀럽 중에 한 명이고 제니도 미국에서도 막 모셔가려고 막 난리 치잖아요. B씨의 의견. YG는 아티스트 개성을 최대한 담으려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다. 50% 긍정, 50% 반대. 그러면 다른 회사의 그룹들은 뭐 대충대충 해서 낸다는 얘기야? 그건 아니잖아. 근데 앨범의 완성도. 나도 그거는 좀 공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테디가 곡을 평소에 여러 개 써놨는데 21을 위해서 곡을 써놨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또 불핑이 좀 어울리면 또 불핑에 맞게 또 곡들을 이렇게 변환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리죠. 물론 이거는 다른 작곡가들도 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만 YG는 좀 아티스트의 얘기를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. 그건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거든. 그러면 앨범이 좀 늦어질 수 있지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그 다음에 PC 의견. YG에는 길들이기 문화가 있다. 그러니까 이 소속사의 아티스트가 잘 나가면 그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스타일대로 따라가. 근데 YG는 안 그래. 야, 니네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너는 내 밑이야. 고! 컴펌! 누가 나? 내가 내는 거야. 내가 안 내면 앨범 안 나가. 실은 곡을 갖다 바쳤잖아, 양현섭한테. 그런데도 앨범을 못 냈어. 빅뱅이 전체 매출의 90%를 벌어줘도 대빵은 회사고 회사의 대빵은 회장이잖아. 이거 내 얘기 아니야. GD가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. 아니 형, 가사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고치는 중이고 녹음은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리허설 하느라 못 간 건데 노는 거 아닌데. 양현석이 녹음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GD한테 막 추궁한 해요. 난 지난 일주일은 말하는 거고 난 지난 1년은 말하는 거다. 일단 알았다. 수고했다. 네, 일단 전 가사 수정은 다 했고요. 타평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랑해. 제가 더요, 형. 뭡니까? 이거를 양현석 스스로 올렸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? 이게 바로 내가 얘네들보다 더 탑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지. 뭐야,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는 건가 봐요. 네 번째, 양현석의 부재. 양현석 회장이 뒤에서는 뭐 끝발이 아직도 있지 않겠어요. 법적 분쟁이 조금 휘말려 있다 보니까 업무가 안 돌아간대. 그래서 앨범이 늦어진 거다.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. 그럼 어쨌든 제가 힘들어졌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고 있겠죠? 이거 SM의 전략인데 SM은 아직도 내가 이 분야 캡이야. 뭘 하든 대세감이 생명이야. 둘, 셋 그룹 내서 그 시대의 아도를 쳐버리는 거야. 그게 SM 스타일이야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남겨줘. 우리 한번 수다 한번 떨어보자고요. 안녕.